용인의 첫 향토 민속으로 용인 할미성 대동구시 향토 유적으로는 이사주당과 유한규의 묘가 신규 지정됐습니다. 지난해 유형의 향토 유적 외에 무형의 향토 민속도 향토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편된 후 처음으로 할미성 대동구시 향토 민속에 지정됐습니다. 할미성 대동굿은 용인 석성산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의 평안과 주민 화합을 위해 행하던 무속의례로 농악과 굿이 결합돼 지역 특징이 잘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